1번 리미트 LN 위에 식 이상하게 나오는데요. 요거를 쪼갭시다. 자, 요 안에는 요거부터 좀 볼게요, 쌤이. 이게요, 얘는 루트 안에 있고 얘는 루트 밖에 있거든요. 그래서 둘 다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N제곱근 이렇게 들어가버리면요. 분자는요. N 플러스 1, N 플러스 2, N 플러스 3 해서 쭉쭉쭉쭉 가서 N 플러스 N이 되는데 분모가요. 어차피 N제곱근 안에 있으면 원래가 N이었는데 N번 곱해서 N 달라고 그러면 안에 N이 몇 개 나와요? N개 나와야 되죠. 맞나요? 원래 분모가 N에 N제곱인데 이게 N 붙어서 이게 N 된 거잖아. 맞죠? 그러니까 안에 N개가 있어야 돼요. 루트 안에는. 그러면 요걸 LN으로 바꾸려고 그러면요. 이게 지금 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더하기로 바꿔줄 수가 있고 요 식을 이쁘게 정리하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는데 LN 나오고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. 얘는 한 개씩 자 N분의 1에 LN 그리고 n분의 1 플러스 n 플러스 1 더하기 n분의 1에 ln n분의 n 플러스 2 더하기 쭉쭉쭉쭉 이렇게 가는 거죠. 더하기 n분의 1에 ln n분의 n 플러스 n 이렇게 된 겁니다. 지금 무슨 말 이해했나요? 저 루트만 정리하면 제가 나오는데 ln으로 올라가 버리면 더하기로 떨어뜨릴 수 있고 됐죠? 요거 조금 이쁘게 더 바꾸자. 근데 여기에 변수가 있죠. 일단 시그마 써서 바꾸면 얘는 어차피 계속 1이에요. 그 얘는 무시하고요. 그냥 1 플러스로 가면 되죠. 얘가 변수가 지금 얘거든요. 1, 2, n 맞나요? 그래서 얘를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는데 n분의 1도 그냥 빼낼게요. 그리고 시그마 더하기니까 k는 1부터 n까지 ln 1 플러스 n분의 k 요렇게 됩니다. 맞나요? 지금 여기서 변수가 k니까 얘가 지금 다 변수였단 말이야. 그래서 1 플러스 n분의 k 요건 다 1이었고 요게 n분의 k 꼴이죠. 자 이제 끝났네요. 뭐만 바꾸면 돼요? 요거를 뭘로 하자? 지금 얘는 이걸로 다 잡으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거 정리 아 이것도 상관없겠네요. 이걸 x로 합시다. 쌤이 그러니까 1 플러스 n분의 k를 x라고 한다면 자 리미트 시그마는 붙어서 어떻게 돼요? 인테그랄 되고요. k에 1 집어넣고 n에 무한대 집어넣으면 이건 빵 될 거니까 x는 1로 갑니다. 그 다음에 k에 n 집어넣고 마지막에 n이니까요 n분의 n에 1 더하니까 얘는 2가 될 거고요. 맞죠? 그 다음에 식은요. 그러면 이거 다 써먹었어요. 얘랑 얘랑 써먹었죠. 이건 인테그랄이고 범위까지 다 잡았고 lnx가 남죠. lnx가 남고 지금 내가 잡아있는 이 식에 k의 개수가 dx잖아요. 이게 n분의 1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n분의 1이 있어요. 그래서 얘가 dx가 되죠. 결론은 그냥 이놈 적분하라는 거고 lnx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? x ln x 마이너스 x죠. 요거 1부터 2까지니까 집어넣으면 2 ln 2 빼기 2 빼기 1 집어넣으면 0 빼기 1 따라서 2 ln 2 빼기 1 이렇게 되네요. 요거를 위치에서 바꾸래요. ln 얘 올라가면 4고요 얘는 2죠. 그 답은 4번입니다 2번 x는 0부터 파이 안에 범위 안에서 x sin x와 2분의 1x가 있는데 f가 g보다 큰 부분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 결론적으로 두 교점 잡아야 되는 거고 맞죠? f가 g보다 위에 있을 때 잡아주면 되죠. 자 일단 교점부터 잡아봅시다. x sin x랑 2분의 1x랑 교점은요 요거 이왕 바로 했어요.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결론적으로 x가 0이거나 또는 6분의 파이거나 또는 6분의 5파이가 나오죠. 저 범위 안에서는.
맞나? 얘가 0되거나 얘가 0되는 건데 얘 0되는 값이 두 개 나오니까요. 맞죠? 그러면 일단 이 교점이 나왔고 그래프 모양도 대충 잡아줘야 돼요. 자, 누가 위에 있을지도 잡아줘야 되니까. 근데 봐봐. 내가 지금 교점 잡는다고 두고 썼지만 요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? fx-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? 요 범위 잡아주면 되잖아, 그냥 바로. 그래프 안 그려도 되잖아요, 솔직히. 이렇게 돼버리면. fx와 gx와 같은 해 범위는 다 구해. 해는 다 구했고, 저 범위만 구하면 되는데, 봐봐. 저 식의 fx-gx가 얘란 말이야, 지금. 맞나요? 요게 fx-gx잖아. 얘가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야. 얘가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둘 다 양수구나. 둘 다 음수면 돼요. 0 되는 건 잡아줬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범위 안에 들어가 있겠죠. 맞나요? 근데 둘 다 양수가 나오려면, 자, 굳이 따진다면 해가 지금 두 개로 나눠지잖아. 자, 얘는 양수 아니면 음수야. 0 기준에서, 맞지? 얘는 6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6분의 파이하고 6분의 5파이 사이거나 6분의 5파이보다 크거나거든요. 이해됩니까? 맞죠? 그럼 잘 생각해봐. 어차피 x는 0보다 큰 범위거든. 그럼 얘는 무조건 뭐예요? 플러스 범위예요. 지금 이 문제 범위 안에서는. 그러면 내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이 식이 되거든. 이 식이 이 식이 똑같은 거니까. 근데 얘가 플러스니까 얘도 뭐가 돼야 돼? 플러스가 돼야 되죠. 그러면 sin x가 뭐보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단 말이야. sin x 그래프가 이건데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은 6분의 파이하고 6분의 5파이의 사이 값이죠. 그래야 위에 있으니까요. 맞죠? 결론은 요 사이의 범위에는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래프도 그려주려면 그려주는데요. 그냥 원칙으로 따진다면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위에가 F니까요. 얘에서 얘 뺀 거 x sin x 마이너스 2분의 1x 뺀 다음에 이거 적분하면 답이다 이 말입니다. 지금 누가 더 큰지 알면 되잖아. 그래프 그리는 이유도 뭐야? 누가 더 위에 있는지 궁금해서 하는 거잖아. 맞죠? 그 지금 얘가 0보다 큰 부분이라 했으니까 내가 애초에 잡아버렸지. 얘는 무조건 양수일 거고 얘가 양수인 부분을 잡았는데 얘가 2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요 부분 그때 해 범위는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 사이 됐나요? 무슨 말인지 이해 되겠어요? 일단 이렇게 된다고. 그러면 적분합시다. 그냥 x sin x라는 거는요 당연히 뭐 써야 돼요? 부분적분 써야 되죠. x1형이고 sin x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x고 이 적분이니까요 마이너스 sin x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x 코사인 x 플러스 sin x 맞죠? 범위가 똑같으니까 한꺼번에 갑니다.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은요 마이너스 4분의 1 x 제곱이죠.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이거 계산하면 답이다 이 말이죠. 자, 6분의 5파이 집어넣어 볼게요. 천천히 해봅시다.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적어놓고 하자.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곱하기 코사인 6분의 5파이는요 일단 음수인 거 확실하고요. 이사원면이니까. 그리고 30도니까 얼마 돼야 돼요? 2분의 루트 3이에요.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집어넣으면 사인 6분의 5파이는 2분의 1 되죠. 이사원면이니까. 이거 여기 집어넣으면 이거 왜 이래? 여기 파이 제곱 있으니까 맞긴 맞겠지만 얼마고 이거? 마이너스 그냥 계산 이렇게 할까? 4 곱하기 36분의 25파이 제곱 맞죠? 빼기 적분 잘못 안 했죠 이거? 빼기 이거에서 빼기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입니다. 1사원이라서 그냥 2분의 루트 3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4 곱하기 36분의 1파이 정리만 합시다. 얘 12분의 5 루트 3 플러스 12분의 1 루트 3 그러면 12분의 6 루트 3 파이 약분 나중에 하자. 걔네 헷갈릴라. 2분의 1 빼기 2분의 1 없어졌고요. 자 얘는요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.
자, 얘는 4 곱하기 36은 통분돼 있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4파이 제곱이에요. 이쁘게 정리하면 2분의 1 루트 3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랑 얘랑 약분하면 6이고 얘랑 얘랑 약분하면 6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파이 제곱 이렇게 되나요? 그러면 P가 2분의 1이에요. 2분의 1 Q 이퀄 얼마 돼야 돼요? 마이너스 6분의 1이겠죠? 어차피 제곱하면요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36분의 1이니까 법문서 써버리면 얼마 나와요? 9 나오겠죠. 3번 정의역이 마이너스 3과 3, 4이고 fx가 이상하게 나왔고 그리고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두 직선 넓이 언급됐다. 뭐 이런 내용이네. 그러면 어차피 이 그래프와 x축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둘러싸인 부분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자 얘 한번 볼까요? 이거요. 우함수죠. x에 1 집어넣나 마이너스 1 집어넣나 똑같은 값 나올 수밖에 없죠. 맞나요? 이거 우함수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좀 빨리 잡으면 너가 편하겠죠. 우함수니까 난 뭘로 가겠다는 거야? 한쪽만 쳐다보겠다는 거야 어차피. 자 정리해봅시다. 미분합니다.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. 미분하면요. 자 분모는 상수구나. 그럼 2분의. 그럼 편하죠? 2분의 1에. 자, 얘 미분하면요. 3 플러스 x분의 1이고요. 얘 미분하면요. 3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1이에요. 됐나요? 이거 계속 정리할게요. 2분의 1에. 이거 통분합니다. 요거 마이너스 1을요 그냥 애초에 1로 줍시다. 그럼 이거 x 마이너스 3 되죠.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죠. 분자는 둘 다 1이고 맞지? 그럼 통분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 되고 분자는요 여기는 x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x 마이너스 3 더하기 x 플러스 3 따라서 분자에 2x 남고요 2x랑 2랑 약분하면 x만 남겠고 분모는 x 플러스 3,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. 당연히 3하고 마이너스 3은 못 집어넣고요. 됐어요? 그리고 3이 지금 또 보면 정근선이란 건 알고 있죠. 마이너스 3도 정근선이고. 자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얘만 쳐다보면 되는 거야. 됐나? 내가 지금 양수라는 가정으로 그린다 했습니다. 우함수라서 오른쪽만 그리겠다 이 말이야. 그러면 얘가 플러스고요. 맞죠? 1 이런 거 집어넣읍시다. 얘 플러스죠.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. 됐나요? 지금까지 쌤이 정리할 때 분모는 보통 안 쓰고 분자를 많이 썼는 이유는 그때 분모는 뭘 집어넣어도 다 제곱이 됐던 놈이거든. 몫의 미분법 때문에. 그래서 뭘 집어넣어도 전부 다 뭐였어? 양수였기 때문에 무시했던 거야. 근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. 맞지? 그러니까 잡아줘야죠. 이해되겠어요? 그러면 0부터 0 기준에서 3까지 정리하면 이 사이의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어봐도 이거 전체 값은 음수가 나온다고요. 맞아요? 이해됩니까? 그러면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고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당연히 이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은 얘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야 되죠. Y축 대칭이니까 그래프 모양이. 음수 집어넣어봐. 마이너스 1 집어넣었다 생각하면 이거 음수고요. 이거 양수고. 맞죠? 이거 음수니까 음수 플러스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되겠죠. 일단은 한쪽만 그립니다. 뭐 그릴 때는 같이 그릴까? 이렇게 했어요. 얘가 지금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입니다. 됐나요? 정근선이죠. 저 위에 있는 저거 때문에. 그래서 정리해보면 0보다 클 때는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지? 0 집어넣으면 F0은요 2분의 2ln 3이죠. 그냥 ln 3이네요. 그러면 여기가 ln 3이라 치면 얘는 미분계수도 0 돼요. 그러니까 얘는 평평하겠죠. 이 지점은.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겠죠.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고 2 집어넣고까지만 잡으면 되죠. 맞지?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야? 아, 자, 플러스 2 집어넣으면 얼마야? 2분의
ln 5 됩니까? 플러스 20을 넣으면? 그러면 어차피 양수니까 실제로 문제에서 원하는 거 요거네, 요거. 요게 2면 요 지점은 2분의 ln 5예요. 맞나? 그럼 요 넓이 구하면 되죠, 요 넓이. 됐나요? 적분합시다. 인테그랄. 양수인 거 알았으니까요. 0부터 2까지 누구 그래프에서? 자, 2분의 1 빼낼게요. 2분의 1을 빼냈는데 어차피 두 개니까 2 곱해줄게요. 이쪽도 있잖아, 맞지? 맞나? 됐고. 그 다음에 ln 3 플러스 x 더하기 ln 3 마이너스 x의 dx입니다. 적분도 쉽고 형태도 간단하네요. 얘는요, 얘 적분하면 얼마 돼요? x 플러스 3분의, 아유, 미분할 뻔했다. ln ax 플러스 b 적분하는 건 내가 그만큼 시켰는데 다 외웠죠. ln ax 플러스 b 적분합시다. 뭐 나와요? 이거 그냥 풀면은 시간 한참 걸리죠? 뭐 나와요? 적분한 겁니다. a분의 1에 ax 플러스 b에 ln ax 플러스 b 마이너스 x입니다. 됐나요? 기억내야 돼요. 자, 그럼 갈게요. 이거 x 플러스 3이라 가정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 가정하고 가정해놨는데 저 바꿔놓고 적분할게요. 적분하면 앞에 거 어떻게 돼요? a가 1이잖아. 1분의 생략하고요. x 플러스 3 ln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더하기 얘 적분하면요. 마이너스 1분의 1이죠. 굳이 딴다면. a 2분의 1이니까. 맞죠?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 ln 마이너스 x 플러스 3 빼기 x 0부터 2까지 이렇게 됩니다. 됐나요? 공식 써서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. 자,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? 2 집어넣으면 5 ln 5 빼기 2. 2 집어넣으면 이거 1인데 얘가 1이란 말은 얘가 1이면 이거 0 되죠? 무시해도 되고요. 빼기 2. 빼기 0 집어넣을게요. 0 집어넣으면 3 ln 3 0 집어넣으면 없어지고요. 이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ln 3 빼기 0이니까 무시할게요. 그럼 이거 없어지고 5 ln 5 마이너스 4가 되겠네. 끝났네요. 요값 물었죠? 그래서 답은 5가 됩니다. 4번 정의역이 양수이고요.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'x는 0보다 크대요.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? 증가하고 있다 이거죠. 맞지? 근데 1 집어넣었을 때 1 나왔고 3 집어넣었을 때 2 나왔으니까요. 뭔지는 몰라도 대충 그래프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도 1 집어넣었을 때 1 나왔고 3 집어넣었을 때 2 나왔으면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뭐 아무 때나 그래야 됩니다. 증가함수니까. 내가 식이 없으니까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 이거는. 맞지? 하여튼 요거는 확실하다 이 말이야. 증가함수라서. 그 다음에 fx와 x축 1,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2분의 7이래요. 자, 요거는 좀 이해 문제인 것 같네요. 이 나온 거 보니까. 보면 알겠지만 식이 없어요. 식이 없다는 말은 뭔 말이야? 기존에 있는 식 변형해서 문제 풀고 있는 거잖아. 맞지? 자, 여기에서 요로 둘러싸여진 요 넓이가 지금 얼마라는 건데? 2분의 7이라는 거야.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라면 fx와 x는 1, 3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2분의 7이라 했으니까. 근데 문제에서 이 역함수를 gx라는데요. 자, 역함수는 어차피 xy 위치 바뀐 거잖아. 맞지? 자, 그때 얘 정리해보고 얘 정리해보고 하래. 어차피 이거 정리해봤자 여기서 보이는 식으로 나올 겁니다. 내가 아는 건 얘밖에 없어요 지금. 자, 루트 x를요 t라고 합시다. 됐나요? 그러면 미분하면 얼마 돼요? 2 루트 x분의 1 dt가 제곱하고 하자. 그냥 제곱하면 얼마 돼? x는 t제곱이가 미분하면요 dx는 2t dt죠. 됐나요? 그 상태로 미분해도 똑같이 나옵니다. 혹시나 그 상태로 미분하면 얼마 돼? 2루트 x분의 1은
dx는 dt인데 내가 루트 x를 t라 했기 때문에 얘가 t로 바뀌어요. 그럼 2t1로 올라가면 1dx는 2t dt 나오잖아, 맞지? 제곱해서 푸는 게 낫죠. 자, 일단 이렇게 됐고, 그럼 식 어떻게 바뀌냐면 인테그랄 여기 1 집어넣으면 1이고요 9 집어넣으면 3입니다 그리고 f't가 되고요. 그 다음 dx 대신에 2t dt이기 때문에 곱하기 2t dt예요 됐나요? 자, 근데 요거 정리하자. 요거는요 f'이죠 근데 f도 있죠, 맞지? 그럼 우리 뭘로 간다? 부분적 분가면 2t랑 f'이랑 요렇게 가는 게 맞죠. 그래, 얘 적분하면 ft 되는 거 알고, 얘 미분하면 t 되는 거 아니까. 아, 2 되는 거 아니까. 망할 뻔했죠. 그럼 요렇게 요렇게 되나? 맞죠? 이거 적분하면 돼요, 안 돼요? 몰라. 적분 가능한지 모르잖아. 자, 정리하면 ETFT죠. 에 어디부터 어디까지? 1부터 3까지 빼기 인테그랄에 EFT DT예요. 1부터 3까지. 맞나요? 자, 요거 지금 이것만 정리하고 있어요. 얘 정리하자. 6F3 빼기 EF1 빼기 2 곱하기 인테그랄 3부터 FT DT인데 봐봐. F3이 2였어요. 이미 12죠, 이거. 여기 적어도 되겠다. 12. 요거 얼마예요? 2, 1이죠. 그럼 빼기 2 되고요. 빼기 2 곱하기 2분의 7 됩니다. 얘 아까 문제에서 언급했어요. 2분의 7이라고. 1부터 3까지 둘러싸인 넓이가 2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. 맞다.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? 이거 7 빠지고 9 빠지면 3 나오나요? 이해했나요? 이거 쉽게 계산해봤자 3 나온다고요. 되겠어요? 그 다음에 두 번째 거. 인테그랄 얘 해보자, 얘. 자, 또 루트 x를 똑같이 합시다. 그럼 루트 x를 똑같이 하면 이 식은 똑같이 써먹을 수 있죠. 루트 x를 t라고 한다면, 맞죠? 그러면 바로 적을게요. 인테그랄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요, 4 집어넣으면 2 나오고요, 그 다음에 뭐 돼요? g t 되고요, dx 대신에 2t dt 집어넣으니까 2t dt 됩니다. 알지, 알지, 알지. 얘는 분모가 있구나.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? 요게 지금 t잖아, 맞죠? 맞나요? 요거 t 하나 나누면 t분의 1 dx는 2 dt가 되니까 얘는 2 곱하기 dt가 되네요. 이해했나요, 지금? 근데 끝났죠, 이것도? 적분하래요. 맞나? 적분해봅시다. 얘는요, 자, 이거 적분은 가는 게 아니고 그래프로 갑시다. 이게 식을 모르니까 방법이 없죠. 적분 된다는 것도 모르고. 근데 확실한 건 뭐야? 이거 2 빼내고요. 1부터 2까지 gt dt죠. 자, 2는 잠깐 놔두고 얘 뭔데요? 얘요. 이 넓이에요, 이 넓이. 왜요? 이거 역함수 취하면 어떻게 돼요? 역함수 취하면 1,1은 여기 있고요, 맞죠? 3,2가 2,3이 됐을 거고, 맞나요? y, x 대칭했을까? 그래프 이렇게 가고 있을 거 아니야, 맞나요? 근데 1부터 2까지 적분한 넓이니까 지금 이 넓이 아닙니까, 이거? 이게 g 그래프니까, 맞죠? 그럼 이 넓이가 뒤집으면 얘 되잖아. 그럼 얘 넓이만 구하면 끝나네요. 이거의 두 배니까, 맞죠? 근데 자, 봅시다. 이 전체 넓이 얼마야? 전체 넓이 6이죠? 맞지? 이거 1이죠? 이거 3.5고 이거 1이니까 4.5죠? 그럼 이거 1.5 되니까 얘 얼마 돼? 2분의 3 되나요, 이거 넓이? 맞죠?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으면 이거 2분의 3이니까 앞에 2 곱해버리면 얼마 돼요? 2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얼마?
3 나오겠죠. 따라서 이거 실컷 계산해도 얼마 나온다는 거야? 3 나온다는 거야. 답은 6이에요.